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른 오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경민 팀장님 모신 이유가 네. 작년에 네. 꼭 그걸 뭐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만 올해는 지수가 어디까지 좀 오를 것 같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다 증권사에 던지고 네네. 증권사에서는 그런 질문 들어올 줄 알고 되게 뭐 지수를 이야기 해주잖아요. 네. 그때 제일 높게 부르셔서 네. 어쩌시려고 이러셨습니까? 네. 이런 질문 드렸던 이분인데 네. 이 팀장님께도 뭐예요? 계속 뭐 3,070이었나요? 3,080. 네. 그거 이제 금방인데요. 이제. 네. 어떡합니까? 요즘 안에서 회의하다 보면 네. 농반진반으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뭐라고들 하세요? 회의할 시간이 별로 없고요. 지금 펀드 매니저들하고 얘기하고 통화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일수록 이런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설명을 해달라. 왜? 왜? 네? 내가 못 산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왜 오르는지 설명 좀 해봐. 왜 오르는지를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대외 변수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은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가 시장의 성격을 바꿔놨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오늘도 오늘도 그렇고요. 새로운 돈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 전망을 쓰면서 뭐 동학개미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때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장기 투자하게 된다면 시장의 상승 탄력을 높여주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시장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 한 해 동안만 코스피 시장에 47조를 샀습니다. 예. 근데 독특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개인 투자자들 47조 중에 81%가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시가총액 비중하고 비슷하거든요. 작년부터. 네. 그러니까 대형주 그리고 좀 장기 투자 성격들이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물량이 잠식된 거죠. 안 팔아. 네. 그러니까 오늘도 뭐 개인 투자자들이 1조를 사서 상승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외국인 매매 패턴이 저는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오늘 800억밖에 사질 않았는데 화학업종,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은 2,800억을 샀고요. 예. 자동차와 관련된 운수장비 업종을 1,400억 정도 샀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된 그 산업에 1,000억 정도를 샀습니다. 뭘 팔았어요, 그럼? 오늘은 반도체 이런 업종, 반도체 업종 5,000억 넘게 팔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물량을 잠식하다 보니까 네. 외국인이 조금만 들어와도 시장이 뭐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저는 이런 흐름들이 2021년에도 자주 목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3,080을 제시드리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네. 굉장히 높게 시장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12개월 포워드 EPS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네. 아니요.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EPS라 그러면 향후 1년 동안이 예상되는 이익 전망이기 때문에 예, 예. 현재께 밀려나고 미래께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올해는 사상 최대 이익이고 2022년도 사상 최대 이익에서 10% 이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12개월 포워드 EPS라고 하면 2022년 초반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12개월 포워드 EPS라는 수치가
자연스럽게 사상 최고치를 가겠죠. 계속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어떤 근거라고 할까요? 네. 그거는 왜 그래요? 일단은 전반적인 환경에 있어서 네. 제가 2021년을 좋게 보는 가장 큰 키팩터는 제조업 경기가 좋다, 수출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키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겠죠. 경기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이 소득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저축은 늘었고 소비는 줄어들었는데 네. 이 갭이 계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축이 소비로 전환되는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는 얘기고 네. 또 하나는 역사상 처음으로 재고율이 바뀌었습니다. 보통은 소매 재고가 제일 높고 도매랑 뭐 제조업 재고율이 낮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바뀌었어요. 소매 재고율이 네. 1.15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도매 재고율, 제조업 재고율.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만큼 배달을 못 시킨 거네요. 못 시켰고 네. 경제활동을 재개한, 그러니까 3월, 4월 달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말 그대로 경제 셧다운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바로 상점을 가서 구매를 했지만 예. 공장을 재가동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들, 소비가 살아나는 부분들, 여기다가 재고를 축적해야 되는 수요들이 맞물리는 구간이 전 202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11월 달에부터는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을 발휘하고 좋아지게 된다면 눈높이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출이 좋아지면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좋고 재고를 축적해야 되는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한국 수출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내년도 네, 네. 무조건 예상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결국은 이제 그걸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쵸. 주가 전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가정을 다 배제하고더라도 이익의 현재 전망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12개월 포워드 EPS는 역사적 고점을 간다라는 거죠. 네. 이미 영업이익 전망은 올해 사상 최대로 도달해 있고 내년 2022년도 이 사상 최대 레벨보다 10%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 이익.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조금 퍼가 높더라도 네. 고평가라도 지금 사면 네. 내년 되면 이주가가 합리화되고 또 싸 네. 보이는 거니까 네. 사는 게 맞는데 네. 바로 그 지점. 네.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2022년에도 올해보다 이익이 더 날 거라고 하는 건 네. 세계 경기가 막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극복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많이 네. 마치 코로나 없었던 것처럼 네. 그 이전보다 더 많이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건데 그런 가정을 어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 거라는 그런 정책의 가정하에서 나오는 돈을 풀었고 네. 앞으로 이 기조는 지속될 거고 금리는 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가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라는 게 뭐 오늘 정책을 펼칩니다라고 해서 내일부터 막 반영되는 아니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 시차가 반영이 되기 전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정책이 들어오고 있죠. 미국도 지금 5차 경기 부양 정책을 할 거고 예. 한국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거니까 이게 통상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꾸준히 경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지표들은 좀 괜찮았고요. 경제에 대한 전망도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 동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는 변곡점에 있어서도 통화정책 이 전환점만 나오지 않으면 이런 흐름들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2022년은 기저효과가 없더라도 네. 정책의 효과라든지 이런 정부 전반적인 재정의 힘이 그리고 이번에는 되게 독특하게 소득이라든지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풀어서 우회적으로 실물경기나 예, 소득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줬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그런 효과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이런 전망 하에서 저는 이걸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2020년 4월 5일로 돌아가보자라는 거죠. 작년 봄 4월 5일. 네. 네.
그때는 모두들 L자, W자 전망을 다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예, 예, 예. 경제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된 사이클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예. 시차를 두고 경제에 대한 전망 눈높이가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업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한 섹터 애널리스트 분께서 굉장히 경험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2분기 전망을 하시면서 예상보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봄에? 네, 2020년 4월, 5월, 6월을 지나면서 IT 담당자였는데 그러시면서 되게 당황스러운 전망치를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은 전망치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눈높이라든지 전문가들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 근데 그걸 제거하고 보면 이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당연히 영업 직원들이 막 질문을 했죠. 네. 왜 컨센서스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그분이 심플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다 나 따라올 거다. 그런데 실제로 실적은 그보다 좋았습니다. 그분의 전망치보다. 예. 3분기도 그랬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부분들도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저도 그리고 이게 구조적인 변화냐 그리고 리스크라든지 불확실성 변수라든지 누적된 리스크인들을 해소하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많이 남아 있고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리스크 변수로 놓고 이게 언제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시장의 심리라든지 눈높이는 많이 낮아져 있죠.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경기가 올라오는 건 맞고 전망치도 올라오는 건 맞는데 주가는 이거를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매니저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는 정확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전망할 수 있는 영역 넘어섰다. 시장이 네 밸류에이션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늠할 수 있는 상단을 다 뚫어버리고 수급의 힘, 심리의 힘에 의해서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지켜보자. 예. 다만 여기서 추격 매수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시장의 비중을 조절하거나 그런 포트를 조정할 때는 좀 단기적으로 짧게 변화들에 대해서 보자. 왜냐하면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열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면은 일단은 가자. 일단은 가자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자. 지금 심리가 계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뭐 이번 주 중반부터 있을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1월 5일 날 있는 조지아 상원의원 선거 예. 그리고 고용지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이 결과를 좀 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걸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좋은 것도 좋게 해석하고 나쁜 것도 좋게 해석했거든요. 무슨 말이면은 코로나19가 심해진다면은 경기부양 정책이 더 세질 거야, 유동성은 더 공급될 거야. 네. 백신이 나오면은 경기는 엄청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석을 해왔던 상황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좋게 해석하고자 하면은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솔직히 저도 계속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 계속적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네. 이제는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일단은 여기서 3,000을 가든 3,100을 가든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동안 보통 이 정도 실적이 나면 주가 시가총액은 이 정도 되는 게 상식적이거나 그게 일반적이야라고 하는 레벨 수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게 깨지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12개월 포워드 PR이 10레벨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 말이죠 지금. 네. 비싸도 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은 네. 뭐 다른 자산에 비하면 안 비싸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시계를 무시하고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사세요라고 말하면 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생각하는 지수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월 포워드 EPS가 사상 최고치를 간다면은 283포인트거든요. 네. 10배를 주면 2,830이고요. 11배를 주면 3,100.
12배를 주면은 3,400, 12배를 주면 3,680이 나옵니다. 뭐 계속 할 수 있죠. 네. 사실은 뭐 지금 금리가 1%면 네. 이론적으로는 PER 100그래도 네. 뭐 설명은 되니까 설명은 되니까 네. 그런 시절인데 궁금한 거는 대개는 그러면 오르면 그러나 과거에도 저금리가 뭐 올해만 저금리가 아니라 네. 코로나 이전에도 뭐 지긋지긋하게 저금리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은 저금리니까 이 정도 올라야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변화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금리가 레벨이 낮아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는 이어지긴 했는데 참을 수 있는 심기를 건드렸구나 네, 금리가. 네.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봤을 때는 마이너스 금리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예. 이런 상황들이 2021년에는 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물가는 오를 테고 금리는 오른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좀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많은 자산들이 주시적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정책이란 정책들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업종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판 뉴딜 정책 있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정책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던질 때부터 저는 이 정책,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남미 하다못해 뭐 저기 구석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ICT 플랫폼 구축에 모든 정책을 올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올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터지면 2017년에는 펑기업만 보면 됐는데 이거는 여기저기서 막 계속 수요들이 살아나면서 반도체가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로 빠르게 강하게 좋을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실적도 생각보다 좋지만 네. 예전에는 다 예금에 묶여 있었던 네. 돈들이 이제 못 참고 나온다. 그렇기도 하고 또 부동산 쪽에서도 네. 뭐 부동산 경기가 좋긴 하지만 예. 규제에 대한 부담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자금들이 주식적으로 좀 이동하려는 움직임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봐도 옛날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정 그 영역이 있어서 네. 이분들이 주로 하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변이 많이 넓어졌다라는 것들 그리고 예.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다가 그 돈의 흐름이 대강 이제 나올 만큼 나왔네 싶으면 그때가 꼭지인 것이죠. 꼭지인데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작년에 60조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60조 이상 들어왔는데 얼마나 더 들어올 것 같니? 네.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예, 분인데요. 예. 뭐 제가 연간 전망을 하면서 이 수치를 보고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해서 수치를 쓰진 않았어요. 네. 더 많이 훨씬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정도의 뉘앙스만 내비치긴 했는데 제가 그때 체크했던 것은 과거 바이코리아 펀드 네. 그리고 2005년에서 8년에 공모 펀드 열풍 이때 규모만 놓고 보면 지금 더 들어올 수 있는 룸은 한 25조에 30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규모만 놓고 보면 그때 최대 들어왔던 게 95조 정도 들어왔어요. 전체 통화량에서 주식시장에 네. 몰렸던 돈의 비율을 펀드 규모만 펀드로 돈이 들어왔던 규모만 보면은 아, 예, 예. 네, 25조에 30조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추가로 앞서 지금 예, 딱 그 예. 말씀하신 것대로 전체 통화 지표 대비 유입 규모를 봤더니 예.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죠. 그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 끔찍한 숫자 나올 텐데 200조 나옵니다. 풀려있는 돈이 3600조인가 지금 그렇더군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이거는 절대 주식 투자 못해 할 수 있는 돈이 네.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묶여있는 돈이 있을 거고 뭐 그거는 이제 통화량이면 어차피 예금 통장이나 혹은 금융 자산으로 잡히는 그쵸. 거니까 이제 회사 돈 예를 들면 그렇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현금 이런 거는 주식 투자 안 할 텐데 안 할 것 같죠. 뭐 모르죠. 그거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ETF에 집어넣을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한계는 없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고민거리시겠어요. 저도 근데 솔직히
계속 솔직히라는 말씀만 많이 드리는데 처음 봅니다. 저도 2004년부터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는데 뭐 그 전에 공부했던 거, 역사적으로 봤던 거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옛날에 분석을 했던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의 자금들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보자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저도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리포트들, 전략 리포트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어디까지 갈까가 제일 궁금한데 그냥 느낌에 이래요라고 말씀할 수 없으니까 다 이제 과거에 갖고 이제 만지작한 그 데이터들이 옛날에 이러래 뭐 혹은 작년에 이만큼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네 그 이듬해 이제 이런 걸 찾는데 뭐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분위기라면 그걸 과거에서 어떻게 찾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만나시면 아군들끼리는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냥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열이다. 네. 부담스럽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하면서 좀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좀 걱정을 하기도 하면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최근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는 넘어섰기 때문에 됐어요. 그거를 재단하고 어디까지 가니까 끝이다라고 하진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거품들이 있었고 그 거품이라고 하는 건 야, 이 가격에 이걸 어떻게 사?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야, 내일은 또 오를 건데 사는 거지 무슨 소리야? 라고 이제 살 때가 이제 그때가 거품의 중간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언제 꺼질지는 돌이켜봐야 지나고 그렇죠. 봐야 하는 맞습니다. 거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그 범위 안에 들어는 있겠네요. 그럴 순 있는데 그거를 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들어있건 안 들어있건 사실은 무의미한 질문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게 뭐 어쩌라고 그렇긴 한데 요즘 장의 성격이나 혹은 오르는 이유라든가 그런 것들의 본질이 뭔지 좀 궁금해서 결론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수급 심리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경제나 경제지표나 실적지표를 보는 데 있어서도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왜냐면은 한쪽으로 굉장히 쏠렸던 심리가 어떤 굉장히 작은 트리거에도 한 번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은 열어놓고 조금씩 뭐 여기서 닫아놓지 말고 조금씩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체크하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비교적 솔직한 질문을 드렸고 또 생각보다 솔직한 답을 주셨고 그게 또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기관에 계신 분들의 또 분위기이기도 한 거를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하니까 잠시 중간 광고 들으시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정프로 요즘 아침에 점점 늦어. 아, 침대 바꿨잖아요. 지누스 매트리스. 너무 편해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아, 그 아마존에서 제일 잘 팔린다는 그 지누스? 네. 언제 벌써 산 거야? 이게 66만 건 리뷰에서 고객 평점 4.5점을 받았더라고요. 역시 다른 매트리스 지누스입니다. 이 기본적인 제품부터 고급 제품까지 선택의 폭도 아주 넓습니다. 아유, 나도 빨리 하나 사야 되겠는데 아마존에서 사야 되나? 아니죠. 한국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지누스를 검색하세요. Live in Wonder 지누스.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험난했던 2020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미스터 마켓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은 명확하다. 이한영. 무엇이 주도주를 결정하는가? 김효진. 투자도 계절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 이다솔. 주식의 시대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승부하라. 이효석.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염승환. 시장의 젊은 파워리더 5명이 전하는 날카로운 통찰 미스터 마켓 2021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경민 팀장이 나오셨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3080을 보신 분이 나왔으니까
3월부터는 공매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3월이면 그게 3월 대가 한 중순쯤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럼 이제 3월 만기일이 있는 선물들은 요즘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거는 이해가 되고 네. 어떤 동인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데 네. 앞으로 한 3, 4개월 후 내다보더라도 괜찮을까 이제 하는 거에 대한 걱정들은 혹시 없습니까? 저도 그런 복합적인 변수에 의해서 1분기 중에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다라고 올라가는 상승 분위기는 계속 되겠지만 예.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그만큼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 쉬지 않고 올랐다. 네.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 10주 연속 오르는 거거든요. 과거 10주 연속 오른 적이 사례를 봤을 때 한 5번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 1월 전망을 지금 작성 중이긴 한데 제목이 쉬었다 더 멀리 갈지 아니면 끝까지 갔다가 꺾일지라는 부분인데 과거 패턴을 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연속 상승이 있을 때 뭐 예. 2, 3주 정도 조정이 있은 뒤에 뭐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는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긴 호흡에서 보면 연속 상승이 나쁜 게 아니라 중장기 상승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쉬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카드 사태 직전 네. 금융위기 직전. 그때 금융위기 직전에는 15주 동안 올랐거든요. 15주 연속 상승을 한 뒤에 고점을 한 번 더 넘어섰다가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었다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변수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미스하게 된다면 좀 시장이 조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때 11월에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경기가 좋고 한국 수출이 예상보다 좋으니까 예. 원화 강세가 전개되고 글로벌 자금들이 대거 유입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예. 12월부터는 또다시 단기 매매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많이 오른 종목 팔고요. 많이 안 오른 종목 사고 이것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반도체 전기전자를 다 팔았고요. 5천억 넘게 팔았고 2차전지,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최근 조금 주춤했었던 업종들은 예. 샀고 이러다가 또 이 업종들이 많이 오르면은 또 얘는 팔고 또 덜 오른 업종들 사고 예, 이런 예.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이는데 최근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 2,900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이상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물을 매도한다는 건 어떤 생각일지를 몇 가지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유추해 보면은. 시장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느끼고 시작했다.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오른 데에 대한 좀 헤지성 자금들이 투자 자금들이 왜냐면은 한국은 아직까지 공매도가 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자금 수요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 스탠스만 놓고 본다면 지수에 대한 부담을 점차 느끼고 있고 네. 특히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흐름들을 보면 이런 와중에 순환매라든지 단기 대응에 좀 포커스가 맞추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날 그날 장이 열려 봐야 알겠네요 앞으로도.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매니저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내일 또 전화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중요한 때 있을 때 뭐 장중 시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코멘트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은 경제 지표가 이렇게 전망이 되니까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블루 웨이브가 된다라 그래서 시장이 나쁘게 반응할까? 의회가 분립된다라고 해서 나쁘게 반응할까? 좋게 반응할까?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결과 나온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그러게. 반응을 하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럴 경우에는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악재라는 또 주식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저부터도 몇 달째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많이 올랐으면 오른 분들이 파는 물량이 있을 텐데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는 또 저도 그 집이 한 채 있으신 분. 네. 인데 이제 본 집이 올랐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여기는 참 팔기 어려운 동네였는데 집이 올라서 파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저하고 하시다가 저도 그 생각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러다 또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면 참 팔기 어렵습니다. 네. 그랬더니 고민을 하시다가 그런데 팔고 다시 살 게 없어 그러면 팔고 나서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뭐 이걸 갖고 있나 저걸 다시 사나 아무 네. 의미 없는 낭비가 된다. 그래서 또 안 파는 걸로 생각하시더군요. 지금 주식시장 주식시장도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어딘가를 어딘가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특별히 할 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더 달려줘야 또 비트코인도 그래야 저는 또 뭔가 라이벌이 생기나요? 네, 뭐 IT를 바라보는 한 거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비트코인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주고 있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비트코인의 흐름들을 한번 보셔도 정확히 반영을 하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예. 사람들의 위험선호심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저희 3프로 TV 처음 시작할 때 첫 주제가 그거였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들이야 뭐 다들 각자 있으시겠지만 저도 그 시장 바라보고 있으면 아 요즘 자산 시장을 대하는 투자자들 네. 참가자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네.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구나 네.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자주 나오시는 분이지만 되게 인터뷰 해주시기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솔직히 오늘 고맙습니다. 그래서 도망갈까도 생각했는데 예.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주식이 많으신 분들도 고민스러울 수 있고 예.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간인데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들어 발을 들여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으신 분들은 예단을 하기보다는 좀 대응을 하자. 네.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매매하시는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지만 네.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시장 흐름들을 조금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항상 중요한 건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나 말고 다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이 최근의 상황과 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잘 전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